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입니다. 왕정 500년은 사무엘 선지자의 슬픔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왕정 500년은 예레미야의 눈물로 끝을 맺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 제목은 1, 2, 4장의 첫 단어인 에카입니다. 니는 오 어찌하여, 즉 하우의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비극적인 감탄사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처지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으며 주변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그 과거의 영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예레미야의 슬픔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고통과 아픔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221 예레미야 애가 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림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혼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며 아파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BC 605년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차 포로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BC 598년 남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었을 때 2차 포로로 에스겔 등 약 1만 명을 끌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BC 586년 남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이었을 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했고 이때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은 남유다에서 비천한 자 외 전부를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BC 586년과 AD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도 낭독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통해 예루살렘의 슬픈 현장을 자세히 표현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에서 시온은 본래 예루살렘 남동쪽 기드론 골짜기와 두로 배운 골짜기 사이의 구름지를 가리킵니다. 또한 시온은 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온의 도로를 거쳐야 했기에 이곳은 성전을 향하는 이들로 늘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의 모든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레위기 26장에 제사장 나라 경영 3단계 처벌로 포로 징계를 받는 것이기에 예레미야는 그저 탄식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말씀이 현실이 되자 예레미야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생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을 구해보려는 그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읍과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눈물로 상하고 그의 마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찢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남유다의 멸망은 지난날 행한 그들의 모든 잘못과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남유다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은 망각한 채 충만한 영광, 천하의 희락이라는 허울만을 쫓았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보다는 교만한 선민의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열방의 기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크셨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을 파괴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내린 진노의 불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끈 원인이 백성들의 죄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큰 죄가 있음을 밝힙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거짓 예언을 함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피해가 더 극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온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향해 위로하는 사람은 없고 열방이 한 목소리로 비웃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남유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사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그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의 아픔을, 백성들의 아픔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그의 가슴에 담고 근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근심은 시대를 향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고민도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고민과 근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근심과 고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근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근심 같은 근심을 가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꿈꿉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